반갑습니다. 달람입니다. 저희가 저 뒤에 보이는데 얼마 전에 배추하고 물을 잔뜩 심었잖아요. 근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역시나 방제를 안 해도 될까 하고 저희가 꾀를 부리고 있었는데 심은 지 저희가 딱 일주일 됐거든요. 지금 이제 배추 이파리 다 뜯어먹고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거 확인도 좀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조금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희가 예전 올 봄부터 준비를 해놨거든요. 그 제 꿀팁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. 자, 일단은 상태부터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. 자, 저희가 배추를 이렇게 쭉 심어 놨거든요. 근데 이게 모종이 벌써부터 크게 자란 녀석들도 있어요. 근데 크게 자란 녀석들은 또 잘 안 건듭니다. 희한하게 꼭 보면 약한 애들을 건드려요. 이 벌레들도 또 이게 입맛이 까다로워요. 이 연한 잎을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. 자, 보이십니까?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. 난리가 났어요. 분명히 심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이파리들이 뭐 다 구멍이 나고 시작했습니다. 구멍이. 보이시죠? 배추만 그러냐? 무도 날립니다. 무도. 무도 이미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보셨죠? 이게 방제를 안 하고는 안 된답니다. 예, 저희도 웬만하면 약이나 이런 걸 안 치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농약을 처음부터 칠 수는 없으니까 배추를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못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은 친환경으로 저희가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방제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요. 일단은 어떤 친환경 자재로 방제가 가능한지 제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쭉 보시면 웬 큰 항아리가 하나 있죠? 이 항아리 보시면 이게 뭐냐? 짜라라란짠, 뭡니까 이게? 웬 썩은 된장인가 싶지만 이게 은행잎입니다. 은행잎. 은행잎을 제가 올 봄에 따서 파란 잎을 따서 이렇게 물에다가 숙성을 시켜놓은 거예요. 벌써 한 6개월 이상 된 거죠. 이게 원래 급하게 바로 쓰실 때는 에탄올 같은 알코올 같은 거에다 희석해서 소주나 이런 데 희석해서 쓰시면 바로 며칠 안에 쓰셔도 돼요. 근데 이제 나는 좀 술이나 이런 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좀 오랜 기간 숙성을 이렇게 물로 해두셔도 삼투압 작용 때문에 요 은행잎에 있는 이런 유효 성분들이 빠져나와서 방제가 된답니다.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오늘 뿌려서 한번 방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시죠? 이 은행잎을 쓰는 이유는 은행잎 자체가 그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피하는 그런 기피제입니다. 기피제 역할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기피제입니다. 여러분들 아시죠? 은행잎은 벌레가 절대 물지 않습니다. 뭐 깻잎이나 이런 거 다 먹어도 은행잎은 항상 푸르게 있죠. 그 이유가 아주 강력한 살균, 항균. 요게 또 특히나 다른 거에 모르겠는데 요거 배추 무 쪽에 방제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 농사 많이 지으신 지포농부님 아시죠? 지포농부님한테도 검증된 방법이니까 저희가 어쨌든 친환경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한번 1차 방제를 해보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결과를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 벌레가 먹는데 방제를 안 하게 되면 거의 먹을 수 있는 게 없대요. 그러니까 거의 다 갉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전체를 다.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뒤에 몇 개는 갉아먹은 거 그대로 있지만 많이 심하게 번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결과 기대해 주세요.